일장 간판지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반기 시작될 때 전문가분들 뭐 지금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다. 좀 변동성 심해서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두 분은 좀 축하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네. 리뷰해 주실 종목이 필요한데 이 종목이 뭐 수익률이 200%요?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괜찮네요. 많이 주목해 주신 게 네.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네.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위메이드고요. 위메이드. 네, 네. 게임 내용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미르포의 가치는 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서버 늘리면서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권리락을 한번 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을 100%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이러면 더 싼 거 아니야라고 하는 효과와 함께 더 주가의 강세를 이끌어가는 상황들인데 실적 자체도 올해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확장세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변화는 그래도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 맞는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게임 동향들 잘 이어갔었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쪽에서 요즘에 또 데브 시스터즈도 같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주가에는 같이 끼치는 또 실적에도 미치는 이런 영향들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종목은 JC케미칼. 네, JC케미칼입니다. 이 회사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요즘 시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하는 바이오 디젤 그리고 또 바이오 중유에 따른 변화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의 오일팜을 플랜테이션 농장을 최초로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환경보호청에 등록됐고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팜유는 이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 쪽으로 들어가는 원료로 쓰면서 대표적으로 유가가 상승할수록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후행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도 제품 가격의 강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바이오 디젤 관련된 쪽에서 국내에서도 수송용 연료의 의무 혼합 비율이라고 하는 RFS를 3.0%에서 3.5%로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회 요인들이 높겠죠. 게다가 또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인 RPS가 개정이 되게 되면은 2034년까지 의무 공급 비중이 7%에서 25%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기조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요는 늘어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도 매출 괜찮습니다. 지금 3,300억 가까이 되면서 매출 자체가 2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330억대, 7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이는 만큼 실적의 변화가 꾸준하게 주가에 작용을 했는데 최근 시점에서는 더 이런 부분들이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눌림목을 이용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는 눌림목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또 박스권 하단부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래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모습들 확인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자로 직전 고점대가 있는 13,000원대를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9,6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럼 앞서 그 위메이드처럼 그런 수익률을 보기려면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네,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운이 좋았었죠. 네, 그렇지만은 네. 이쪽은 그래도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일단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도 지난주에 리뷰해 주신 추천주였죠. 네, 네. 21% 수익률.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주만 보고 갑니다. 현생천도서 네. 최근에 수소 이슈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네. 지금 코오롱 인더도 그렇고 효성그룹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증시의 트렌드가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현상이 계속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수소 관련돼서 모멘텀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이 모멘텀을 해서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얼마만큼 이끌어 줄 것인가.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PR 같은 게 한 11배 정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95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95만 원 갈 것 같으면 10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상승 탄력을 믿고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정도 흐름이면 뭐 서대도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100만 원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유를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게 되면서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 계속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지금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마이너스 5%, 10%에서 5% 정도는 덜 먹을 생각을 하고 한번 100만 원까지 끌고 가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 볼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은 이노데비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시 메타버스가 한 달 정도 좀 쉬었거든요. 한 두 달 정도 네. 쉬었는데 다시 또 정부에서 불을 또 다시 지피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정부에서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어떤 이런 초연결 신사업에 2조 6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정부 정책 테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메타버스가 좀 부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증시 트렌드가 원자력도 그렇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순환매로 해서 상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VR인지 AR 쪽으로 일단 핵심 원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이제 그쪽으로 신산업 육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VR인지 AR 쪽과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노덱 같은 경우 전에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혼합현실 관련해서 그러니까 VR, AR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게 XR이라 가지고 혼합현실인데 그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MS가 개발한 홀로렌즈 요거는 2005년도에 나왔었고 작년에 홀로렌즈2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제품이 나왔는데 조금 비쌉니다. 기계가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갤럭시 기어보다는 조금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봤을 때 그 스카우터라는 게 좀 상당히 기억이 많이 나는데 네. 그거와 좀 상당히 유사하다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홀로렌즈2보다 또 가벼워지고 또 간편화된 어떤 그 기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을 가게 된다면은 뭐 XR 기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기술과 연관된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노데블 MS가 주목한 이유가 어쨌든 그 메타버스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홀로렌즈라는 게 결국 아시겠지만 영상 파일, 영상 컨텐츠거든요. 근데 이 영상 컨텐츠, 영상 파일을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빠르든지 우리가 소위 RGB을 사용하는데 이 파일을 압축시켜서 전달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이노코덱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일단은 컴퓨터 영상 처리 속도를 두 배 정도 빠르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C스트림 기술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영상 파일 크기를 50%가 아니라 80%가량,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G, 6G로 가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이 끊김 현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끊김 현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런 끊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기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요. 오늘도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전강 후이라고 끝이 났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오늘 뭐 전일 종가 정도 지켜줬다라면은 네. 내일 쪽에 한번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종가 그리고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목표가는 일단 29,500원을 잡았습니다. 한 20%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네. 손절가는 23,500원 설정을 했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요. 내일장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시작하는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